사반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두 번째 방법.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제일 떠드는 놈을 여기 어디다 앉혀라? 여기 앉혀라. 컴퓨터 조작하는 거. 두 번째가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여기 보시면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소개 자료 있습니다. 네, 여기에 거기 7번 있죠? 내가 좋아하는 노래 7번.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생님들께서 애들 떠드는 거 시끄러운 거 좀 싫어하시면 애들한테 신청곡을 미리 받으세요. 그래서 그거 신청곡 받은 거를 자투리 시간에 순서대로 들려주는 거예요. 근데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모르시면 그냥 수첩에다 적으세요. 그리고 또 1인 1역으로 해. 야, 아무개 너가 음악팀장 해. 지난 시간에 누구까지 들었어? 그 다음 거 노래 틀어줘. 학습지 풀 때 네가 나와서 틀어줘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애들이 낯선 행동을 점점 더 덜해요. 왜? 내가 이 반에 소속이 되어 있다? 그리고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. 아이들은 낯선 행동의 두 가지 백신이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역할을 주시면 아이들이 우쭈쭉 이래가지고 애들이 떠들지 않습니다. 재생 목록 안 들려요.